수고하셨어요. 예. 한번 전화 안 해봐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고 전화를 한번 확인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는지 보여 전화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사장님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사장님. 방문하겠습니다. 네. 야구장에서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숨을 쉬세요. 경기 기간 동안 좀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 하셨는지. 처음에 한 3일? 5일 정도는 시차 적응하는데 생각을 많이 했었고, 한 2, 3일은 정말 제가 과연 2주 동안 잘할 수 있을까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대부분 사람들 그렇겠죠. 2주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그 안에 공간에만 있는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나한테 이런 시간이 다시 또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니까 또 생활이 2주지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또 한국 야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가졌고, 있으면서 이제 생각도 좀 정리할 것도 좀 하고, 한 처음 2, 3일 정도 이거 이후에는 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신세계 팀에서 도와주시는 그 매니저님이 이제 잘 챙겨주셨고, 이마트에서도 이렇게 음식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뭐 먹는 거는 진짜 전혀 불편함 없이 네,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이제 팀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사실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운동을 하려면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이렇게 안 돼서 좀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제 팀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을 했었고, 유산소 운동도 했고 뭐 근력 운동도 했고, 네, 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러 야구장 가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많이 좀 설레이고요. 뭐 긴장되고 이런 거는 없는데 설레이고, 저는 이미 여기 신세계 팀에 온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저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우승하러 왔고 이기려고 왔기 때문에 선수들을 만나는 게 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유니폼을 입고 와서 운동하고 싶은 게 정말 저의 큰 진짜 마음인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좀 하루 이틀 미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기대돼요. 왜냐면 제가 그냥 한국에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좋은 선수들과 우승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기러 왔기 때문에 뭐 되게 기분 좋아요. 설레이고, 빨리 우리가 어떤 모습을 펼쳐 경기를 할지가 이미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네. 잊지마! 잊지마!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 아, 진짜 오랜만이네. 어머니. 강민이. 아, 예. 시작하다가 끝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나는 세월을 정면으로 맞았는데 되게 신내지 않은데 그대로인데 쟤는? 피부 관리 받나? 얼굴이 좋은 것 같아, 나보다. 몸도 좋고. 이따가 다시 봐요. 아, 나 2주 격리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해. 머리 잘라야겠다. 유니폼이 진짜 미국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래? 네. 여기 빨간색만 좀 살까? 빨간색 라인? 빨간색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기 빨간색 라인 있죠. 빨간색.
네, 미국에서 SSG랑 계약하고 이제 등번호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제 태양 선수가 이제 준다고 해서 이제 좀 고마움의 표시. 네, 그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부터 전에 이미 다 제가 고르고 다 준비해서. 네. 네,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시차적 경험은 되었어요? 완벽하게 됐어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아, 그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코시다. 소개 이번에 SSG 야구단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최진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뭐라고 처음에 인사를 드려야지 모르겠는데, 여기 선후배분들 많이 계시고, 제가 일단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이 있는 선수들한테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할 거고, 저도 미국에서 여기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정말 쉽게 제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기려고 왔습니다. 여기 저를 아시는 분들이 후배분들도 뭐 동기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뭐 좋은 경험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선수들하고 한마음으로 잘 맞춰가지고 이기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제가 좀 부족한 게 있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뭐 이렇게 어려워한다거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이태양 선수. 네. 사실 저한테 17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번호이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해왔던 번호고, 제 이름 뒤에는 항상 17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선수들한테 번호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운동을 하지만. 근데 정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이태형 선수가 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에 미국에서 오기,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미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기러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힘 잘 뭉쳐가지고 한번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부터 같이 이제 합류해서 훈련하고 하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수 여러분 그리고 슈진수 같이 올 시즌 잘 해보자고.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 투수야, 투수. 몰라. 뭐야, 무슨 식이에요? 아,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받지 모르겠다고? 나 죽은 거야? 아니, 일단 받았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좀 이따 사진 네, 네. 투수줘, 갑자기 가지고 투수 양보하고 나 투수는 내가 보자, 저기 나 투수 이거 읽어서 제가 이거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선배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까 또 저도 그거에 맞게 올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서 또 선배님이랑 같이 올 시즌 좋은 성적 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죽을 때에도 차고 죽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봐봐요. 저 죽으면 차고 있나 안 죽어 있나. 네. 감회가 새롭겠어요. 저요? 네. 또 다른 이제 또 도전이죠. 이제 뭐 선수들 얼굴 보면서 이제 알아가야 될 그런 얼굴을 이제 좀 익히고 이름도 익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이제 제일 지금 급한 문제? 네. 이동할게. 이동. 시사명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자격이 끝날 때다 12시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좀 이게 뭔가 억제되어 있다가 다 풀리니까 굉장히 뭐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또 선수들을 만났잖아요. 기대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을 보려고 가기까지 기대되는 것도 있고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앞으로 같이 해야 될 일들에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기대돼요. 만나고 나서도 뭐 만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해 나갈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야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SSG 구단에 되게 또 감사드리고 그런 믿음에 사실 또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잘 돼서 마음을 맞춰야겠죠. 제가 어린 선수들을 잘 이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그런 믿음에 보답하는 게 아마 좋은 성적을 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막전까지 몇 명의 관중분들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좀 더 빨리 나아져가지고 정말 많은 팬분들 앞에서 야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개막전이 왔으면 좋겠고 올해 한해 야구 SSG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 좀 많은 기대감을 가지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투수 김상수라고 합니다. 태형입니다. 투수 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그냥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궁금해서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진치 형.